시간에는 초록 잔디 말고 골드 잔디가 펼쳐집니다. 잔디 잔디 가수 금잔디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오랜만에 한 주를 뛰어넘고 뵙게 되네요. 잔디 잔디 금잔디 요즘 잔디가 너무 푸르러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금잔디가 더욱더 빛이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빛나는 금잔디와 함께 한 시간 또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죠. 초록 잔디. 요즘 너무 푸르러요. 그렇죠. 나뭇잎이 지금이 가장 예쁠 때예요. 네, 아주. 저는 연초록색으로. 주말에 이 푸른 잔디를 보면서 순간 이런 생각이 처음 들어봐요. 이 행복이 깨지면 어떡하지? 지금 이런 이 좋은 냄새와 이 날씨가 훅 그냥 지나갈 건데 지나가면 어떡하지? 지금 멈췄으면 좋겠다라면서 괜히 쓸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는 탓인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이와 직결돼요. 젊은 사람들 아주 뭐 20대는 네. 10대는 못 느끼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럴 때는 네. 자주 자연을 봐야지 돼요. 그 느낌을 계속. 그런 거는 명품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백화점 가서 명품 보면 흥분이 안 되는데 자연을 보면 흥분이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때가 있어요. 때가 있는 거구나. 저한테 무슨 일이 생기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쓸쓸해지고 왜 이렇게 가슴이 막 시려우고. 자연의 감사함과 고마움을 느낄 때가 바로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잔디, 그 푸른 잔디에 너무 감사한 주말을 보내고 있었는데 네. 오늘 이제 또 금잔디를 이렇게 초록잔디와 함께 소개를 해주시니까 여러분들께 그 감 감동과 그 스릴과 제가 느꼈던 그 행복들을 오늘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콩으로 7353님. 잔디 공주님 오셨네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기는 강원도래요. 강원도래요. 강원도로 달려가고 싶어, 진짜. 강원도. 네, 강원도 영월. 얼마 전에 다녀왔잖아요, 저도. 네, 산수 깊숙이. 네. 다녀오시고 나물 뜯어서 나물 해 드셨다는. 네, 네, 네. 조금 전에 제가 금잔디 샵을 자랑했어요. 정말. 예, 정숙님. 네. 잔디님 오늘은 올 블랙인가요? 예쁜 잔디님은 어떤 색이라도 잘 어울리고 아름답죠? 감사합니다. 우리 배영진님은요, 금잔디씨 어서 오세요. 반겨주셨어요. 네, 배영진 씨도 어서 오세요. 자, 내 말 좀 들어봐 하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방송 중에 내 말 좀이라고 말머리 달아서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홈페이지 코너에 올려주셔도 예 좋습니다. 네. 문자 샵 1061 5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킹글은 100원, 모바일 콤은 무료가 되겠습니다. 입니다.